지금 현재 광주에 새로운 수족관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겸사겸사 놀러 왔거든요. 근데 진짜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놓으셨네요. 와, 이런 친구도 있고요. 네, 구피입니다. 제가 정확한 모프는 잘 모르겠는데, 구피인데 되게 이뻐요. 이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물 생활도 확실히 이렇게 하면 재밌겠구나라는. 이건 뭐야? 이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자, 이쪽에도 구피들이 되게 많아요. 잠깐, 뭐지 이게 정확히? 이거는 이제 군붕어 중에서도 진주린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많이 봤었거든요. 오, 얘 되게 이쁘다. 색깔, 진짜 구피 진짜 많다, 색깔. 저, 호로로로로로로. 이 부분은 색깔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우와, 얘 진짜 이쁘다. 와, 얘 진짜 이쁜데요? 제가 나중에 이 구피들 제가 무한수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릴 때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쁜 친구들을 몇 마리 데려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가 구피 전문점인가? 아, 구피가 진짜 반이에요. 이렇게 구피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와, 얘도 되게 신기하다. 얼굴만 이렇게 주황색깔, 꼬리랑. 와우. 보고 있으면 물멍한다, 물멍. 이쪽에는 CRS 친구들이 있는데, 와, 등급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입니다, 얘네들. 와, 저도 지금 추경장을 계속 지금 수조랑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번에는 약간 검은 색깔, 이런 하얀색 발색이 이쁜 CRS. 그러니까 물생활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약간 파충류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편리하고 여과기랑 이런 시스템만 잘 맞춰놓으면 물갈이도 별로 안 해도 되고요. 특히 민물, 담수 쪽은 더 편리한 것 같아요. 해수 쪽보다는. 안녕. 이쪽에 있는 거는 그냥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냥 귀염귀염한데 이런 식으로 꾸며서 기르면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건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겠네. 이거 엘사 버전이다, 이거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블루크로우도 있고요. 제가 요번에도 이제 한국에도 이제 파랑까재가 산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좀 나중에 한번 채집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려 중이에요. 파랑가재 블루크로우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수초들도 있어요. 네, 국민 청소 물고기 코리입니다. 코리 여기도 있고 이 화이트 코리도 있어요. 화이트 코리. 아이고 귀엽죠? 되게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이쁜 테트라입니다. 테트라. 와, 그다음에 이게 되게 알록달록해서 진짜 이쁜데 시클리드 종류거든요. 이 시클리드 종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육 난이도도 쉽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길러도 서로 이게 탈락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키워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일로 와봐. 슈슈슈슉 슈슈슈슉. 밥 주는 줄 알고. 오, 여기 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지금 추측하는 건데 보통 이런 애들은 이제 색소를 이제 등에 넣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색소가 나중에 성장하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애기 때만 있고 나중에 없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양해서 기르면 재밌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살려놨네요. 야, 딱 어울리는 포인트. 오, 여기는 이제 치어들 번식해서 하는. 잡아먹진 않네. 이거의 이름은 오토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토싱. 그 다음에 엔젤, 삼색 엔젤이라고 합니다. 저기 뒤에 있는 애도 색깔이 되게 다양하다. 사실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수초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수초를 이름은 잘 모르지만 수초를 그냥 기르는 거, 그냥 기르는 채만으로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성장 속도도 빠르고.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나중에 저도 수초왕을 하나 만들어서 열심히 길러보려고 합니다. 아유, 진짜 많죠.
여기가 지금 현재 가오픈 상태여서 생물들이 많이는 안 들어왔는데 나중에 여기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 보시고 저도 계속 놀러와서 여기서 이것저것 많이 살 건데 용품이 진짜 엄청 많아요. 생물 코너는 지금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게 이제 오프라인 용품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이제 민물항, 그 다음에 이제 해수항, 이게 기수항 뭐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인데 하여튼 이 친구는 바로 초록코거입니다. 뭐 사료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달팽이 종류도 잘 먹는다고 해요. 물달팽이.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사이즈고 사이즈는 그렇게 안 커요. 이런 친구들도 우리 여러분들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디언 보고가 있는데요. 이 쪼꼬미가 나중 되면은 더 크긴 해도 그냥 워낙 작은 개체들이라서 우리 여러분들 큰 어항이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작아서 우리 여러분들 수조에 여러 마리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점 때문에 서로 탈락해서 죽는 개체들이 있어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성격이 조금 좋진 않아요. 굉장히 싸나운 종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마트라 자체가 좀 싸나운 종인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 많이 사가지고 악어 먹이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우리 악어도 먹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본 건데 구람입니다. 구람이 폐호흡을 어느 정도 하는 구람인데 이 친구가 제가 최근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버들붕어, 한국의 파라다이스 피쉬. 자, 이 친구가 버들붕어랑 체형이 거의 비슷해요.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일정 폐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조금 네, 살아갈 수 있어요. 구라미도 되게 이뻐요. 이렇게 보면은 버들붕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죠. 색깔만 다르지. 안녕. 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치어통인가 봐요. 지금 난항을 달고 있는데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걸로 보입니다. 보통 난항 달면은 보통 생물들이 난항 흡수할 때까지는 아무런 먹이를 안 줘도 잘 사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여기 R5. 자, 여기 보시면은 난항이 되게 커요. 난항이 흡수되면서 나중에 조금 난항이 어느 정도 흡수되면은 이제 헤엄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귀엽죠. 나중에 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도전을 많이 해볼 겁니다. 어, 이거는 난 처음 보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싸지? 이게 코리 하스타투스라는 건데 이게 한 마리 100원 코리네요. 와, 번식이 쉬운가 봐요. 근데 사이즈가 별로 안 큽니다. 이게 성체 됐을 때 어느 정도 클까?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 번씩 공유 한번 해주세요. 어, 얘네 되게 귀염귀염한데? 그냥 물량전으로 길러도 되겠는데? 먹는 것도 적게 먹을 것 같고 여과력도 막 엄청 좋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사육이 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신기한 것은 바로 이런 여과기. 저 처음 봅니다. 물 생활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귀엽다. 보면은 이쪽에 제가 열심히 기르고 있는 바로 플라워 혼이 있는데 이 친구 스컷이네. 머리가 크다. 자, 야 여기 일로 와봐. 슈슈슈 일로 와봐. 아우 이거 바로 온다. 뭐 배고파서 그런 것 수도 있는데 진짜 제 손이 싫어서 그런 것 수도 있어요. 오 야야야야 귀여워. 이 플라온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자연에 있는 개체가 아니라 이것도 사람들이 품종을 이렇게 개발하면서 새로 만들어낸 품종입니다. 신기하죠? 약간 고요하네요. 여기는 엔젤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되게 고요하고요. 이 친구도 디스커스인데요. 디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또 발색이 워낙 많아요.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이 디스커스도 나중에 동남아시아권에 가가지고 직접 채집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까이 보면 가까이 볼수록 이쁘네. 우와, 발색 오진다. 야, 이거 여쭤보니까 자객 달팽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기 앞에 더듬이 같이 위에 생긴 거 있잖아요. 제 생각에 저걸로 뭔가 이제 사냥해서 먹을 것 같은 약간 청자고동이나 뭐 고동류들이 이렇게 사냥해서 먹을 때 저 빨판? 저런 거를 이제 앞에 대놓고 이게 뿜고 있어요. 웬만한 수족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물생활 하실 분들은 최적의 장소이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할 것 같아요. 여기가 거리가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분당에서. 그래도 자주 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싸요. 아, 이끼 활짝 해서 키우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런 거 딱 모스 이런 거 딱 초 같은 거 이렇게 딱 실 묶어서 활짝 시키면 되게 이쁠 거 같은 거 이런 거 요리 여러분들이 구하기 딱 어디서 구해야 되지 하는 것들 여기 다 있네요. 자, 와 이런 데다가 무한수나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수초만 길러도 이쁠 것 같고 수중히터나 바닥재랑 뭐 여과기 등등 해서 되게 많네요. 소일이랑 이런 데 오면은 사실 제 영상 찍느라 지금 감상을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보여드리느라. 근데 이제 보통 생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꾸밀까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취미생활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 하면서 즐기는 거죠. 스트레스도 풀고요. 어이 돌멩이도 많네. 돌멩이 이런 것도 뭐 1kg 단위로 파네요. 화산석 1kg 단위로 2,500원 뭐 3,000원 이 정도 하는데 아 이런 식으로 파는구나. 호수 같은 것도 있고 굵기 다 다르네. 여기는 박테리아제랑 영양제 이런 거 다 있어요. 좋죠? 우선은 제가 사업명은 알려드릴 수 없고 우선 저만 이용하다가 제가 나중에 커뮤니티로 그리고 댓글로 고정 댓글 남겨가지고 나중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오실 수도 없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가오픈입니다. 아는 사람들만 오는 곳. 나중에 제가 공개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정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생물들 들어오면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